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금과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고 자금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핵심인 최저임금 문제는 제쳐두고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 원이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가세 면제 기준을 연매출 3천만 원까지로 올려 세금도 깎아줍니다. 내년 소상공인진흥기금도 2조 6천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연말까지 카드사와 협의해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낮출 방침입니다. 지원책은 모두 37가지로 이 혜택을 다 받는다면 연매출 5억 5천만 원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62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문제의 본질인 최저임금은 제쳐두고 땜질식 달래기에만 집중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주장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카드사들도 최저임금과 카드 수수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상당히 미흡하다 느끼는 거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여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재확인됐다며 오늘 29일로 예고한 총궐기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도욱입니다.